태민이 4개, 종현이 형 3개, 저 5개. 1등, 2등, 3등, 4등. 그러니까 형이 마지막. 자. 내가 마지막. 종, 오유 형, 근데 몰라요, 이거는. 근데. 자, 오유 형 먼저. 복주머니를 열어보시죠. 맨 끝에 있는 거는 고르지 않아. 왜냐면은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고. 말이 많아, 그냥 골라. 오. 자, 슬쩍 혼자 엿보기. 그래. 나 대박이다. 1등인 종현, 온이형부터 온이형. 종현, 온이형부터 온이형. 코인이라고. 얼마 썼을지 몰라. 코인이 10억이 써줬어. 이제 온이형부터 공개하죠. 천원. 아, 천원. 겨우 천원 갖고 유근이에게 용돈 주시겠다. 5천원짜리 정도 내야죠. 이분이 제가 먹을 살릴 거예요, 형. 대박. 우와. 나만 동생이야? 500원. 이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5년. 이런 방법은 아니야. 형이냐? 나 됐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해. 어, 이분아! 형, 지금 중요한 분은, 중요한 분한테 왔죠. 피디님. 피디님! 어, 뭐 하자. 이분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 해봐. 행복한 일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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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분아, 아까들처럼. 유근인 적의 세배입니다,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근아! 유나. 애정도 테스트 하듯이, 네. 그 앉아서. 유근이한테 그 앉아? 그러니까. 아, 한식으로. 네. 유근아, 이거 봐. 유근아, 이거 봐. 유근아, 이거 봐. 유근아, 이거 봐. 유근이가 갖고 싶은 거. 유근이가 갖고 싶은 거. 그지, 그지, 그지. 아, 유근아, 그지. 자, 복주머니 갖고. 여기 있어, 여기. 나도 1등 한번 해보자. 유근아. 유근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 세배야, 세배. 아, 아이쿠. 고민되나 본데. 어, 어. 유근아. 이거면 이거 20개 할 수 있어, 20개. 유근아. 안겨, 가사 안겨. 안겨. 어, 웬일이에요. 입맛 땄잖아요. 유근이. 제일 출발. 좋아하는 아빠한테 제일 좋아하는 출발. 아빠를 찾아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 이게 뭘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게 뭘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유나, 냄새를 잘 맡아봐. 이 냄새가 진하다, 내가 되게. 유나, 유나. 아, 좋아하는 아빠한테. 아빠 이거 줄 거야, 나. 유나, 아빠한테. 네, 아빠한테, 아빠한테. 나. 아빠한테 주라. 와서 안겨요. 와서 안겨. 유나, 유나, 일로 와. 유나? 지금 유근이는 동전이 좋은 거지, 종현이 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옷을 벗는데, 유근이. 유근이가. 유근아. 이거 뭐지? 스톤이에요. 어? 일로와, 일로와. 유근아, 너 일로와. 일로와. 됐다. 예! 오, 좋대요.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건강하게 우렁우렁 태어나서 키가 180이 되세요. 야, 어떻게 5천원이 5천원이야? 내가 1등. 아, 우리 왜 세뱃돈 못 받아. 저희 PM 돈 없나요? 세뱃돈 드릴게요. 어? 오, 오. 뭐야? 뭐야? 아닌데? 너한테 투표야. 배치 투표? 어, 배치 투표. 어? 아, 어? 어? 에? 어? 똥? 동화를 만들기. 미션! 유근이를 위한 동화를 만들기. 동화를 만들려고요? 어떤 동화를? 유근이에게 교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동화. 가짜 공주 이런 거? 헐라리잖아. 그러니까 한국 거. 한국 거로 하는 거야. 흥부와 놀부? 흥부 놀부? 흥부 놀부. 아니면 아! 그
그것도 재밌겠다. 춘향전. 춘향전. 아. 여자가 없잖아, 춘향이가. 춘향이랑 내고. 춘향이나 하자, 춘향이나 하자. 가장 이쁜 탱공주, 아, 탱춘향이. 그 저희만의 색깔로 재석하요. 박색한 컨템퍼리. 그들이 원하던 리얼리티가 이런 거였어. 왜 이런 거였지? 이런 거. 그래. 그들이 원하던 게 컨템퍼리야. 해야지 뭐. 나가자. 그들이 원하던 게 이런 거. 나와라. 너무 동전만 좋아해. 두은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아빠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편식하지 말기 약속. 네 살이 됐으니까 한글을 이제 뗄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종현 아빠를 확실하게 종현 아빠 이렇게 딱 발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자. 유근아, 아빠가 너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 거는 아나? 모르나? 그래도 굉장히 널 좋아하고 항상 널 안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랄게. 사랑해. 다음 주 짱짱 1회 1 유근이를 위한 동화책 만들기 제1탄. 비싼 여자야. 이것이 리얼 춘향전이다. 근데 어찌 이야기가 성공한다. 샤이니의 베이비 유근이 방송국 나들이 제2탄. 소녀시대 누나들의 애간장을 탐고. 연기한다. 이렇게 해도 관심 없음. 서울에 있죠. 슈퍼주니어 형들의 애교도 받고. 앗. 중국동 아저씨다. 방송국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뽀뽀 파이팅. 파이팅. 민호 오빠를 당황시킨 유근이의 눈물. 도대체 왜? 다음 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호 오빠가 좋아. 신나. 뒤에 부른 사람 좋아해. 대박. 유나, 키 아빠가 좋아. 민호 아빠가 좋아. 어? 어?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야 합니다. 이게 또 세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요? 못 받으세요. 고개 안 숙여요. 샤이니의 헬로 베이비 블링블링 사진 콘테스트. 샤이니의 헬로 베이비 방송 중 샤이니와 유근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블링블링한 내 사진을 찍어 KBSN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진의 주인공에게는 명품 돌 샤이니의 개인 소장품을 드립니다. 저희가 들려있는 바로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후드티랑 긴팔티도 준비되어 있고요. 반팔티도 있어요. 블링블링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하시고 KBS 조이 샤이니의 헬로 베이비 방송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